중부 지역에 닷새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7m를 넘어선 한강 잠수교 수위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오늘 밤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우영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3년 만에 5개 수문을 다 열었다는 걸 보면 이 상황이 급박해 보이는데요.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소양강댐이 수문을 연 건 지난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문 5개를 모두 열고 초당 1,000톤에서 3,000톤까지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댐이 저장한 물의 수위가 오늘 오전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m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반에는 수위가 192.18m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소양강댐에 유입되는 물은 폭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수문을 열기 전 인근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미리 대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강 잠수교 수위는 오후 6시 반 기준 7.70m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1m 정도 올라갔습니다. 참 주민들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이 소양강댐 외에도 다른 댐들이 지금 방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양강댐뿐만이 아니라요. 한강 본류로 이어지는 충주댐이나 또 팔당댐에서도 방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방엔 많은 곳은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주민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강원 철원군 이길리에서는 한탄강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임진강 군남댐 수위는 오후 6시 반 기준 제한 수위보다 8m가 넘는 39.24m를 기록했습니다. 군남댐 역시 저장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문을 더 열고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엔 많게는 400mm 이상 비가 또 내린다는 예보가 있고요. 오늘 밤부터는 호우에 강풍과 천둥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를 보면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명 실종자를 찾고 있는 수색대들인데요. 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충남 아산 사고 현장에 김민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속에 들어가 수면 아래를 살핍니다. 발이 닿지 않은 깊은 곳에는 헬기와 보트가 동원되었습니다. 지난 2일 토사에 휩쓸려 실종된 주민 2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수지물은 흙탕 물러변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요. 수색 당국은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180명 넘는 인력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오늘도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비번도 반납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막 항상 보살펴 주시고 주말에 여기 갔다 오시면 돌봐주시고 거기 어디 빨리 찾으셨으면.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충남과 충북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밤부터 충청권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칫 폭우로 수색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호우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탈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6시간 동안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신이문역 천장에서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철근이 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장하양 기자입니다. 출근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아침 8시 신이문역. 지하철 운행은 전면 중단됐고 코레일 직원들이 천장에서 떨어진 시설물을 긴급 복구하고 있습니다. 신이문역사 천장에서 빗물 배수관의 일부가 선로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은 역사 위쪽으로 이문 고가차도가 지나가는데 고가차도 아래쪽에 빗물 바지를 고정하는 철근이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신축인장치에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시설물이 오래돼서 이제 배수관통으로 이제 누수가 됐던 부분이 이제 물이 차니까 떨어진 거예요. 현재 시간 오후 12시를 넘었는데요. 신이문역 고가 외부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5시간 넘게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메트로코레일 측은 보수 작업을 위해 청량리역부터 광운대역까지 6개 역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못 가는 분들은 못 가지고 차가 당겨 가는 거지. 차가 안 당기는 거지. 완전 불편하지. 완전 불편하지. 지금. 에이, 큰일 났네. 아까 8시 반? 왜 이러냐니까 뭐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길래 불쌍해가지고 신기만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불편하죠. 결국 아침 6시부터 중단됐던 열차 운행은 6시간이 지난 낮 12시 4분 재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